이번 시간에는 B7S 코드 소개와 코드 연습 방법, 그리고 B7S 코드와 E7S 코드 체인지 연습, A 코드와 B7S 코드 체인지 연습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B7S 코드는 2번 손가락이 5번 줄두 번째 프렛, 1번 손가락이 4번 줄첫 번째 프렛, 3번 손가락이 3번 줄두 번째 프렛, 4번 손가락이 1번 줄첫 번째 프렛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6번 줄은 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을 살짝 건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소리가 나겠죠? 네, 처음에는 초보자분들이 6번 줄 소리 안 나게 엄지를 막는 것까지는 힘드니까 일단은 엄지로 6번 줄 막는 거는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럼 5번 줄부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때 B7th 코드는 줄과 줄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옆에 줄을 건드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소리가 잘안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잘 나게 하려면 줄을 너무 힘으로만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자, 코드를 잘 누르려면 손톱을 짧게 관리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코드를 누르신 다음에 손가락을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당기듯이 코드를 누르시면 옆에 줄을 90% 거의 100% 옆에 줄을 건드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줄을 위쪽 방향으로 약간 밀듯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1번 줄은 밀지 않으셔도 되고요. 2번 손가락, 1번 손가락, 3번 손가락만 약간 위쪽 방향으로 밀듯이 실제로 줄확 밀어버리시면 안 되고 약간 미는 느낌으로 눌러주시면 그 아랫줄의 간격과 손가락의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코드 소리를 좀더 깔끔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도 외우시고 코드 운지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은 이제 코드를 정확하고 빠르게 누르는 코드를 눌렀다 뗐다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누르면서 다운 스트로크, 코드를 떼면서 업 스트로크. 자, 눈은 왼손과 기타의 지판을 같이 바라보시고요. 천천히 자, 앞에서 배운 코드들보다 훨씬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마음이 앞서서 빨리 치려고 하시다 보면 손가락을 동시에 누르게 되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누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누르시게 되면은 아무리 빨리 해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늘지가 않습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뗄때 동시에 다 떼시고요. 손을 뗐을 때도 B7 코드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곧바로 누를 수가 있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떼고 나서도 손 모양 유지. 그 유지된 손가락을 그대로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정확하게 눌렀다 뗐다 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 이제 우리가 연습해야 될 예제곡에 나오는 코드 체인지 연습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B7th 코드와 E7th 코드 체인지 연습. 자, B7th 코드와 E7th 코드는 2번 손가락이 공통된 운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5번 줄두 번째 프렛을 누르고 있죠. E7th 코드, B7th 코드. 코드 체인지를 할 때는 2번 손가락을 떼지는 말고 힘만 살짝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B7 오픈, E7 오픈, E7 오픈, E7 오픈. 이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박자에 맞춰서 네 박씩 코드를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박, 뒷박, 네, 엣할때 왼손을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 단기간에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진도를 계속 나가시더라도 안 되는 연습들은 꼭 사전에 연습을 한 다음에 진도 나가는 내용도 같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한번 배웠던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타를 배우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익히는 거에도 집중을 하셔야 돼요. 투자를,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배우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내 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학습이라는 말 있잖아요.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습득한다, 익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만 노력하지 마시고 습득하는 거, 익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A 코드와 B7th 코드 체인지 연습입니다. 자, A 코드는 2, 3, 4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죠. 자, B7th 코드와 공통점은 3번 손가락이 3번 선두 번째 프렛을 같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A 코드 오픈할 때 3번 손가락만 떼지 않으시면 돼요. 힘은 그냥 빼시고요. 그 다음에 B7th 코드 오픈, A 코드 오픈, B7th 코드 오픈, A 코드 오픈, B7 오픈. 자, 이 연습도 충분히 된다면 네 박자씩 치고 코드를 바꾸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생각보다 잘안 되실 거예요.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안 되나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잘 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연습을 꾸준히 오랫동안 한 거니까요. 다 고생을 해서 그만큼 실력을 갖추신 거니까 본인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도 똑같이 노력을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크 잡는 방법, 그다음에 스트럼하는 방법, 피킹하는 방법, 왼손, 오른손 타이밍 연습, 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